다음 소식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인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마을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이 영화제 무대에서 상영됐습니다. 현지우 기자입니다. 바닷빛이 서린 동네, 마을회관으로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마을에 국수대이 국밥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군네. 아이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카더만은 정성이도 이제 나이 들어 보이네. 진짜 뭐. 영화의 배경은 영도 흰여울 마을. 등장인물 대부분 실제 주민들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손수 각본으로 쓰고 연출과 출연까지 주민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촬영 부분이 있으면 찍고 싶다 해서 실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인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계획에는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아이들 한 번 더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가 만든 영화. 이 프로젝트로 제작된 단편 영화 8편이 부산국제영화제 무대에서 상영됐습니다. 영화 제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4편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이 영화라는 것을 굉장히 좀 특별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 영화 만들기라는 이런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가 그런 이제 영화라는 어떤 문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해 영도 깡깡이 마을 배경의 명자할매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참가 주민들과 관객, 영화제 안에서 프로젝트를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지난해 한 편에서 올해 8편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앞으로 이 같은 주민 참여형 영화 제작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어떤 그 플랫폼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정규적으로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영화 8편은 오는 12월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에서 일반인과 세계 무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